팬들로 가득한 인천국제공항. 오늘은 슈퍼주니어가 남미 투어를 떠나는 날인데요. 저는 이번 투어를 안내해드릴 슈퍼주니어 강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수고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뭐예요? 오늘 공항 오시면서 패션에 가장 신경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정말 공항 패션의 오늘 이제 종결자는 남미 간다고 사실 네. 더운 나라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이제 춥단 말이죠. 네. 우리 성민 씨가 벌써 반팔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안 추우세요? 예영 씨, 성민 씨. 아, 별로 안 추워요. 근데 이게 뭐 오늘은 네. 여기랑 날씨 비슷하고 네. 큰일 났네. 저거 제 대사도 50분이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바지 좀 추워 죽겠어요. 밑에는 안 찍고 있었죠? 네. 추워 죽겠어요, 지금. 브라질 팬 여러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브라질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브라질 그리고 남미 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만나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저희한테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상상을 못했던 거고 몇 년 전부터 남미에서 이렇게 공연 요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해외를 가도 크게 뭐 다른 거 없네. 근데 좀 남미는 남미라는 이름 자체가 좀 많이 특별해서 사실 기대 정말 많이 했어요. 세계 최초 성민이 민낯 공개. 어떻게? 이번 투어는 출발부터 다들 들떠있는데요. 신동은 자기가 가져온 카메라로 직접 멤버들의 모습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촬영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동씨, 그거 어디다 쓰는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상 찍고 있어요. 같이 찍으시죠. 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시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요? 신동은 참 취미생활이 다양해요. 처음에 뭐 누가 그래 막대사탕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매너까지 좋은데요. 슈퍼주니어 시원 공항 매너남 등급. 제 멤버라서가 아니라 참 괜찮네요.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팬들의 배웅 속에 이제 진짜 떠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이번 남미 투어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브라질. 비행기 안에 슈퍼주니어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은혁 씨 나와주세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11시간을 LA로 가죠. 11시간을 이제 LA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경유를 하는 거죠. 저희가 정말 장시간 동안 비행을 하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잘 브라질을 도착해서 심심하지 않게 카메라 킴밥을 좀. 카메라 우리 보시는 분들이 약간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워킹 좋은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데 이거? 성현 씨, 예. 성현 씨는 주로 비행기 안에서 뭘 하시나요? 저는 주로 먹습니다. 뭘 하시나요? 저는 주로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자, 저녁 식사는 여기 예, 뭐 전체 그 요리들 나오고요. 그래서 비빔밥. 주요리가 비빔밥과 낙지덮밥. 아, 어디서 어디서 있는데?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비빔밥. 낙지덮밥,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중국식 주로 맛을 내는 볶음밥. 저는 비빔밥 먹겠습니다. 비빔밥. 네. 엄청 신기요? 저는 라면을 먹겠습니다. 아, 있어? 없어. 이거 잠시만은 다 있어. 아, 아 그러면 무조건 있어. 그러면 라면도 먹겠습니다. 하면서
거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렇게 네 곳을 돌아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네 곳을 돌면서 정말 여러 많은 팬분들과 함께 만나고 즐겁게 또 한국의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돌아가는 멤버들이 중간중간 뭘 하는지 제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자의 수다와 함께 11시간을 날아 드디어 LA 도착. 은혁 씨, LA 상황도 전해주시죠. 자, 멤버들이 뭐 하는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있네요. American Airlines to lane 56. American Airlines to lane 56. 어? 아, 그거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한 부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무슨 활주로는 라면 먹죠? 아 무슨 시간 있냐고? 수염 길러요? 좀 수염 좀 취재해도 될까요? 이게 수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수염이 아니라 후추고 후추 어떤 거? 아 후추예요. 후추. 트레이너랑 제가 하는 거실래요? 어. 자. 우와. 어디야 이거? 네, 트리아노 셀프한 놀러 왔는데 너무 이득 씨 불쌍해 보이게 했다. 동현이 렛츠고 이거 어떻게 하면 와 잘났다. 얼굴 좀 클로즈업 한번. 아 이득 씨 오랜만이네요. 내가 바로 소녀들의 대통령 리터. 자 이번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여러분. 꼬꼬치고? 두드멍?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브라질에서 한번 브라질 팬분들과 현지어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포르투갈어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기본 표현이죠.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노이즈 두드멍? 오브리가도. 한번 디스 비스키 비비 시험인데 느낌이 안 나오네. 디스 비비 뭐 느낌? 아테 프로시마 에테 프로시마 부아 선배님 오브리가도.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인사를 하고 브라질에서 만나요. See you in Brazil. 우린 슈퍼주니 뭐예요? LA 공항을 경유해 자 드디어 남미 투어의 첫 번째 방문국이죠. 문화와 정열의 나라 브라질 도착입니다. 경계가 엄숙한데요. 이유는 바로 정말 많은 팬들이 슈퍼주니어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인데요. 안전사고를 대비해 저희는 다른 출입구로 입국했지만 엄청난 환호 소리가 그곳까지 들리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잠시 브라질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로 결정했는데요.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오셔서 저희조차도 당황했습니다. 와 정말 다시 봐도 가슴이 벅찹니다. 너무 많았고 너무 사랑해주셨고 너무 반겨주셨기 때문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진짜 브라질인가? 브라질 팬들의 뜨겁고 열정적인 환호는 저희 멤버들조차 놀랄 만큼 엄청난 광경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저도 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꿈 같아요. 남미까지 오게 될지 정말 꿈에도 몰랐고 뭐 정말 믿을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해. 이런 팬분들도 계셨군요. 아, 울지 마세요. 저도 사랑합니다.
팬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우리는 남미 투어의 첫 번째 공연이 열릴 브라질 상파울루로 향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배출한 나라답게 거리 곳곳에서 축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상파울루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도심의 한 호텔. 많은 취재진과 관객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와 좌선 패션쇼가 열리는 자리였는데요. 바로 이곳에 저희 슈퍼주니어가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한류 열풍의 주역입니다. 그룹 슈퍼주니어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일로 여러분과 만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저희가 그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남미 공연은 사실 저희가 슈퍼주니어를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남미 공연은 슈퍼주니어 1,2,3,4를 다 합쳐놓고 하도록 기대를 라이브 콘서트로 보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날 열리게 될 공연 소개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부금 전달까지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소감 들어볼까요? 저희가 사실 공연 말고 또 브라질 팬분들을 또 만나고 싶었고 또 무슨 좋은 일을 해야 될까 좀 생각하던 중에 저희 티셔츠를 특별히 제작해서 기증을 했던 행사예요. 아~ 그런 좋은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아, 축하드려요, 은혁씨. 네. 은혁씨 축하드립니다. 1등 했어요. 은혁씨 축하드려요. 네, 은혁씨 좋은 말씀 축하하니 감사드리고요. 자선 행사를 찾아주신 여러분, 저희 티셔츠 예쁘게 입으세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자, 드디어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남미 투어의 첫 문을 열게 될 공연장 앞은 몇 시간 전부터 팬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와, 정말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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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ou pela fila desde cedo para poder todo mundo assinar. A gente realmente espera que a gente consiga entregar para os meninos. É, a gente vai tentar atacar na pista do prêmio um pouco para eles poderem pegar a bandeira e verem o quanto o Brasil ama eles. Mas essa coisa é que ela gosta muito do dia inteiro. Nós trabalhamos com uma revista e a revista que tem eles na capa é a que mais vende, com certeza. Biografia. Desde o início, a primeira vez. Super Junior, com certeza, é a banda mais popular no Brasil.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해주시는 동안 저희 슈퍼주니어는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브라질 전통 음악에 맞춰 춤과 노래도 준비하고요. 보다 완벽한 공연을 위해 꼼꼼하게 체크, 또 체크했습니다. 지금 동선도 많이 바뀌고 무대가 일단 저희 원래 서울에서 했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서울에서 했던 것보다는 지금 일단 동선도 많이 바뀌고 동선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좀 다 맞춰봐야 돼서 일단 무대가 많이 달라져서 무대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해봐 네, 이렇게, 한번 네. 해봐 네 무대가 많이 좁아져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모든 동선을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뭘 네가 모든 동선을 네가 뭘 맞춰 모든 동선을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됐고요. 좀 이제 다 완벽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공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시죠. 한편 같은 시각 공연장 밖은 리허설 현장에 묻지 않은 열기네요. 나보다 잘 추는 것 같은데? Yeah. 아, 이분 저의 팬? 아니 근데 저를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따 만나요. 자, 이제 공연이 3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왠지 모를 이 긴장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동선이 많이 바뀌고 지금 무대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무슨 상황이 안 좋아요?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가 또 멤버들끼리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항상 요새 자, 오늘 동희하고 은혁이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뭐 공연 준비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여기 교포사연으로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디 가든 사람이 저 한국 사람이구나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지금 마지막 메이크업과 안무 체크 그리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포르투갈어를 맹렬히 연습 중이에요. 아 그런데 동해 은혁이는 또 뭐 하는 거죠? 콘서트 현장입니다. 질문은 제가 할게요. 한국 최초로 은혁 씨의 밀착 취재. 오늘 어디가 제일 마음에 뭐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오늘 약간 목선 괜찮아요. 목선 괜찮아요? 네. 은혁 씨의 밀착 취재. 일단 들어왔을 때 어땠나요 공항에서? 일단은 사실 공항에서 많은 팬분들이 나와주셨는데 네. 저희가 일일이 다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네. 그 점에서는 좀 아쉽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네, 오늘 공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제설 잘했나요? 뭐 항상 잘하죠. 프로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동희입니다. 아 동희 씨인가요? 네. 네네네. 자 오늘 동희 씨 네. 밀착 취재 좀 할게요. 네네네. 되게 어려운 곳이네요. 네, 제 심장인데. 네네. 네 지금 브라질 지금 여기 저희가 처음으로 왔잖아요. 삼바의 열정으로 지금 제 심장이 완전 터질 것 같이 뛰고 있어요. 삼바 열정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맞아. 아 동해 씨가 지금 삼바 열정을 보여주시는 바람에 녹화가 잠깐 끊겼는데 저쪽에 보시면 우리 팬분들이 보시죠. 대단합니다. 동해와 은혁이의 들뜬 마음이 저도 느껴집니다. 기분 좋다. 자, 이제 공연 시작 1시간 전. 모두 8천여 명의 팬 여러분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신 만큼 저희도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지금 멤버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지금 예성 씨가 빠진 상태에서 콘서트를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잘 준비가 되셨나요? 미안하지만 형 없어서 더 깔끔한 것 같아.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야? MBC 이런 거 원한 거잖아. 예성 너 없이 괜찮아. 이런 거 원한 거잖아. 편집 안 되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 규현아 편집 안 되고 다 나간다. 그래 예성아 보고 싶다. 너의 빈자리 너무 커. 라고 대본에 적혀있는데 농담이고요. 예성아 정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비록 예성이는 없지만 오늘 팬분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셨습니다. 예성아 보고 있어? 자 이제 드디어 무대 위로 올라갈 시간. 수많은 공연을 했지만 언제나 떨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객석을 메운 관객 여러분들을 보니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5시간을 날아 찾아온 지구 반대편의 나라. 한국 아이돌 최초로 시도되는 슈퍼주니어 남미 투어. 브라질에서의 슈퍼쇼5가 지금 시작됩니다.
York. Agent 규현미. Agent 여옥. Agent 강해. Agent 시원. Agent 성민. Agent 신동. We are Super Junior. Super Show 5.
제가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소개해드릴 친구가 있어요. 이번 공연을 더욱 빛나게 해준 두 친구입니다. 바로 슈퍼주니어의 중국 유닛 그룹이죠. 슈퍼주니어 M의 멤버 조미와 헨리입니다. 준비 다 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네. 얘들아, 멋진 무대 잘 부탁해. 손에 또 바람둥이 같은
이제 브라질 팬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요. 갈고 닦은 저희 포르투갈어 실력 궁금하시죠? 여러 나라들의 언어로 콘서트를 했었지만 또 포르투갈어를 쓰니까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새롭게 또 공부해서 아 어떤 말을 해야 좀 어필이 될까 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었죠. 오브리가도! 원 노이즈 전해드립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원 노이즈 두드봄 올라! 부지미샤 마르지 세우 나무라도 Eu queria muito ver vocês. Vamos nos divertir bastante! Eu queria muito vocês. Vamos nos divertir! Vamos nos divertir! Vamos nos divertir bastante! 어쨌든 저희 마음은 전달됐겠죠? Vamos, vamos nos.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떠셨나요? 하지만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직 슈퍼쇼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슈퍼주니어의 스페셜한 무대들을 시작으로 슈퍼히어로로 변신한 멤버들의 비하인드 모습, 그리고 브라질 팬들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진 감동의 피날레 무대까지 브라질에서의 그 뜨거웠던 순간순간을 모두 담았습니다. 슈퍼주니어 남미 투어 슈퍼쇼 5 그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세요.